60년 동안 라면만 팔던 삼양식품이 최근 신사업 발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라면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 단순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검토 끝에 신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삼양식품이 신사업에 눈을 돌리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네, 삼양식품이 건강기능 식음료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단백질 음료뿐 아니라 오메가와 유산균 등 기능성 식음료를 다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창립 이래 건기식 시장 진출은 처음입니다. 전체 매출 중 95% 정도 또는 라면 사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시장조사 차원으로 채식과 단백질 섭취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건기식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건기식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짜여 있습니까? 네, 현재 건기식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단백질 식음료입니다. 현재 단백질 보충식품은 1종 후디스와 매일유업, 양강구도로 짜여져 있는데요. 여기에 남양유업과 대상, 빙그레 등도 단백질 제품을 출시하면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단백질 관련 제품은 분말 형태에서 간편한 음료 형태로 바뀌면서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는데 관건은 단백질 특유의 비린 맛을 잡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맛을 내느냐의 기술력이 판가름 나는 만큼 삼양식품이 가진 기술과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전서입니다.